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영상을 같이 볼 겁니다. 바로 마르셀로 가르시아와 안드레 갈봉. 양 명문 팀의 수장들이죠. 현재 MG 인 액션. 이제 안드레 갈봉은 아토스. 두 도장 다 엄청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전성기 시절에 엄청난 월드 챔피언, 뭐, 각, 뭐, 2회, 3회 이상 다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낸 사람들인데, 주짓수계에서 요 사람들이 그 전성기 때 어떤 경기를 치렀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제가 좀더 재밌게 볼수 있게 해설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제 얼굴은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자, 경기 시작. 네, 안드레 갈봉이 바로 풀린 가드, 점프하면서 가드로 끌고 갔습니다. 자,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머리를 받고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이제 패스를 시도하고 있죠. 이제 스윕을 저지하면서 낮추면서. 자, 안드레 갈봉은 계속 힙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이제 하프 가드 상황을 만들어야죠. 이제 갈봉이 양 어깨가 바닥에 다 닿아버리면 이제 스윕이 좀 어려워집니다. 마르셀로는 머리랑 손으로 이제 어깨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제 패스를 계속 시도하고 있죠. 엉덩이 위치를 살짝 바꾸면서 이제 패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패스죠. 자, 자세 낮추고, 자, 다시 한번 패스 준비하고. 안드레 갈봉 선수는 저렇게 마르셀로 엉덩이를 바닥에 깔고 있으면 압박이 엄청 심할 거예요. 밑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겁니다. 멘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도 아주 중요해요. 자, 지금 계속 패스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죠. 옆으로 빠지면서. 네. 훅스, 오른발로 훅을 이제 밑에서 위로 뜨려고 걸고 있으려고 하나.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제 스위치. 이제 자세를 바꿉니다. 마르셀로 가르시아.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저렇게 스위치에서 패스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몸을 틀어서 등 쪽이 상대방 얼굴 쪽으로 가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리를 착 뽑아가지고 패스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말씀드린 순간 패스가 될것 같기도 한데, 네, 다시 리커버리해서 안드레 갈봉이 하프가드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이제 계속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누르니까 안드레 갈봉이 등이 이제 막 바닥에 닿아버리죠. 저렇게 되면은 스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드레 갈봉 선수는 이제 몸을 틀어서 계속 이제 옆면이 된 하프가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르셀로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자, 말씀드린 순간 또발 빠질 것 같은데, 지금 패스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발이 빠졌어요. 네, 빠진 순간 바로 터틀로 안드레 갈봉이 도망가면, 저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점수는 허용받지 못하죠. 이제 어드밴테이지나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점수는 못 받죠. 다시 터틀로 가면, 자, 다시 하프가드 발 물고 반대발을 힘껏 당겨보고 있습니다. 가드를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 네, 당기면서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등 쪽으로 점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그립을 꽉 잡고 지금 발 하나가 걸렸죠. 이제 왼발이 들어가는 순간, 마르셀로 가르시아 왼발이 들어가는 순간 백 컨트롤 자세로 4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왼발 들어갔죠. 지금 심판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4점을 선언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갈봉은 지금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런 월드 무대를 뛰어본 적이 없어서 저분들의 이제 멘탈을 잘알수 없지만, 저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힘들죠. 마음적으로나 힘적으로나. 이제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계속 위아래로 공격을 하면서 점점 초크 그립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갈봉, 네, 발로 차면서 지금 다리 훅 그립을 풀려고 하고 있죠. 몸을 틀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저러면서도 다리를 풀면서도 목에 있는 그립을, 초크를 못 들어오게 계속 방어를 하셔야 돼요. 저거를 방어를 소홀히 하고 다리에 신경을 쓰면은 초크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안 돼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면서 갈봉 선수 잘하고 있죠, 지금. 목 방어를 하면서 다리는 다리끼리 싸워서 계속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안드레 갈봉은, 뒤에 있는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계속 이제 초크를 점점 이제 시도하고 있죠. 점점, 네. 훅은 계속 풀리지 않고, 네, 발버둥 쳐보지만, 다리가 한쪽이 빠졌는데, 계속 따라가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돌면서 지금 초크 그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안드레 갈봉 선수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네, 훅까지 다시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안 좋아. 네, 지금 초크 들어갑니다, 초크 들어갑니다, 지금 초크 들어갑니다. 지금 다리는 빠졌지만, 지금 저 자세에서는 더 걸릴 수 있죠. 지금,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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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초크 많이 깊어요. 지금 왼손 지금 들어가고 있죠. 뒤통수 뒤로. 아, 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초크로 탭을 쳤습니다. 자, 마이스 러시샷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예, 지금 한번 위로해주고, 그렇죠? 뭐 경기고 뭐 이제 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주짓수하는 사람으로서, 네, 인성이 굉장히 좋던 파비오 가젤 스승님과 딱, 예, 공을 하면서, 네, 아, 마르셀로 가르시아 아주 멋있어요. 네, 갈봉도 아주 잘 싸웠습니다. 아,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두 레전드인데 지금 명문 이제 도장들이죠. 마르셀로 가르시아, MC 인 액션, 그리고 아토스, 두 명문 도장의 수장들이 예전에 전성기 시절에 붙었던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 갈봉이 개인적으로 수비를 열심히 잘했지만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압박하면서 점점 야금야금 들어가는 그 패스를 막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선수들끼리 많이 바뀌니까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순간적으로 뛰어들면서 백을 딱 잡는 모습, 아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후루룩 보이시죠? 와, 저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는, 와, 굉장하네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마르셀로 가르시아와 안드레 갈봉 두 수장의 경기를 같이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해설이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은 경기를 보는데 방해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제 욕심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설 한번 올려봤네요. 자, 재밌게 보셨길 바랬고요. 자,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